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제 TV를 보면서 굉장히 먹어보고 싶은 요리가 있었어요 바로 가지를 이용한 가지튀김인데요 어제 만남의 광장에서 주제가 가지였는데 가지튀김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튀김을 만들고 그냥 가지튀김만 만들기에는 심심한데 그래서 가지를 활용한 다른 요리를 또 하나 만들어 보려고 즉석에서 생각을 했는데 가지를 4개밖에 안 사왔어요 2개는 가지튀김 만들고 2개는 다른 요리 할 건데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먼저 튀김부터 할게요 가지는 잘라줄 건데 키포인트 나무젓가락 이 안에 샌드위치처럼 고기 속을 채울 건데 이게 가지 사이가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잘라버리면 안 돼요 통짜로 썰어도 되긴 한데 어수 써는 게 이뻐요 이렇게 양쪽에다가 나무젓가락을 고정을 탁 해놓고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줍니다 가지 두께는 너무 두꺼워도 별로고 너무 얇으면은 또 속이 터지니까 지금 이렇게 다 칼집이 나 있고요 이제 두 개씩 짝수 맞춰서 끝을 잘라내주면 돼요 이렇게 가지 속이 나왔죠? 뒤는 안 잘리고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 요거는 없이 그냥 썰어볼게요 가지 꼭지에는 가시가 있어요 조심해주세요 꼭지 남은 부분은 나머지 요리에 쓸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밑간이 살짝 돼야 맛있겠죠? 키친타올을 깔고 가지를 놓아줍니다 간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밑간을 할게요 엄청 살짝만 할게요 키친타올 까는 거는 소금 간을 하면은 가지에서 이제 수분이 나오겠죠? 수분이 있는 가지를 그대로 튀기면은 기름이 엄청 튀겠죠? 이대로 잠시 놔줍니다 이 사이 파 원래 막 부추도 넣고 이러는데 없어서 패스 가지 튀김 12개 기준 파 한 주먹 다진 고기 150g 후추 살짝 간장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반 소금 한 꼬집 튀김가루 한 큰술 잘 섞어주세요 아 계란 하나 흰자만 넣어도 되는데 노른자 아깝잖아요 그냥 노른자까지 넣어줄게요 아 노른자까지 넣으면은 튀김가루를 두 큰술을 넣어야겠어요 튀김가루는 세 큰술입니다 여러분 약간 좀 뻑뻑해야 돼요 그래야 가지 속을 넣기가 편해요 됐어 요렇게 그럼 속을 만들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 물기들이 조금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해주고요 요 안에 이제 속을 채워줄 겁니다 요렇게 그럼 넣어가지고 적당히 얘가 소금에 절여지면서 더 잘 벌려지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속이 채워졌는데 여기서 바로 튀김물을 묻혀도 되고 아니면은 겉에 튀김 가루 옷을 한 번 더 묻혀도 되는데 가지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매끄러워가지고 튀김 옷이 쉽게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튀김 가루를 한 번 묻혀준 뒤에 튀김 옷을 묻혀줄 거예요 튀김 옷 얇게 묻히려고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기 속이 다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채에다가 이렇게 튀김가루를 넣어가지고 위에서 채 한 번씩만 쳐줄게요 너무 두껍게 입힐 필요는 없고 겉에 그냥 살짝 한 겹만? 이 정도만 하고 튀김물 만들 건데 튀김가루 130g과 물 200ml
찬물. 근데 살짝 더 묽어도 될 것 같아요. 반죽물 만들고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첫 번째 거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서 좀 되직하게 만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튀긴 반죽을 조금 더 되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나마 얘네들은 좀 비주얼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데 요 뒤에 있는 애들은 조금 튀김옷이 얇아요. 약간 일본식 튀김 약간 그런 것 좀 됐어요. 일단 처음 만든 튀김옷이 좀 얇아요. 초간장에 찍어서 가지가 이렇게 맛있구나. 다음은 두 번째로 만든 건데 요거는 튀김옷이 좀 두꺼워요. 근데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아, 가지튀김. 아. 가지는 진짜 부드럽거든요. 사르르 사르르 입에서 먹는데 겉에 튀김이 바삭바삭거리면서 입을 진짜 또 안에 또 고기도 채워놨잖아요. 튀김옷이 얇은 건 얇은 대로 가지의 맛이 더 잘 느껴져서 맛있는데 또 튀김옷이 두꺼운 거는 그 씹는 그 바삭거림이 더 업돼가지고 더 맛있어요. 가지의 본연의 맛을 좀 더 느끼고 싶으려면은 일단 튀김옷 얇게 한 게 좋고 나는 바삭거림이 더 좋다 하면은 튀김옷 두껍게 한 게 낫고. 안에 고기 대신 새우 넣어도 맛있겠다. 이럴 때가 아니지. 가지 장을 만들어서 가지 국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빨리 만들어 봅시다. 먼저 요 가지는 꼭지를 제거를 해왔고요. 감자칼 이걸로 이용해서 가지 껍질을 벗겨주세요. 껍질 버리지 마세요. 껍질 쓸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반으로 갈라서 찜통에 쪄도 되고 물을 아주 소량으로 잡고 익혀도 돼요.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도 되고 저는 편하게 전자레인지를 이용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껍질 제거한 이유는요 얘네들이 익으면 완전 말캉말캉 거의 흐물흐물 되거든요. 얘네를 익혀서 으깨줄 건데 그 식감에 방해되지 않게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는 통에다가 넣고 물 소량을 넣고 랩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구멍 살짝 내주고 얘들이 익을 때까지 전자레인지에 돌려줄게요. 가지 향이 장난이 없는데요. 익으면은 얘네를 사정없이 으깨주세요. 얘네가 좀 식으면은 장갑 끼고 그냥 손으로 주물러도 되겠죠? 조금 저는 더 돌려서 완전히 으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가지 두 개 기준 종이컵으로 반 컵 여기다가 파 넣고 간장 50ml 두 개 기준이에요. 설탕 큰술 반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만들면은 일단 밥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물국수에다가 올려 먹어도 되고 저는 오늘 비빔국수를 만들 거거든요. 간장 비빔국수? 간장 비빔국수 만들려면은 설탕을 한 큰술 더 넣어주시고 참기름도 두 큰술 넣어주세요. 가지 비빔국수 장이 완성됐습니다. 가지 껍질 이거 밑간하고 튀길 거거든요. 아까 남은 반죽에다가 그래서 껍질은 고명으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소면 삶아왔고 가지 소스 아까 만들어준 거의 절반 1인분에 딱 소스 한 개 들어갈 거예요. 위에 튀김을 올려줄 거니까 아까 미리 한번 섞어줄게요. 그리고 남은 소스 껍질튀김 두개 올려주면 깨로 마무리 됐어. 이제 껍질튀김 먼저. 와 과자 같아요. 그냥 맛있다. 근데 가지 이게 국수랑 완전 찰떡으로 소스가 붙는 게 아니라서 숟가락으로 같이 이렇게 먹어야 돼요. 가지 껍질은 제가 수분 완전 빼가지고 그 말려가지고 바삭바삭하게 해가지고 위에 토핑으로 얹어내려고 했는데 말릴 시간이 없었잖아요. 튀긴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약간 기름 맛이 조금 과하다고 해야 되나? 말려가지고 오븐에 굽던지 아니면은 살짝 튀기던지 하면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 국수는 대박인데? 가지 튀김은 솔직히 튀기고 막 이래서 기름 쓰고 귀찮잖아요. 이건 대박인데? 가지가 짠맛을 확 잡아주고 가지 향도 은은하게 나면서 또 가지가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진짜 맛있어요. 이건 대박이다. 제가 만든 가지장 버전은 초간단 버전이고 저는 믹서기 한번 갈았거든요. 손으로 으깨는 것보다 믹서기 한번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파를 생파를 사용했잖아요. 파기름을 내가지고 거기에 한 번 더 볶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지의 향을 온전히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파기름 넣고 뭐 양파를 같이 볶고 이러면은 짠맛은 확실히 줄어들고 더 맛있겠지만은 가지 향은 더 죽을 것 같아요. 생파를 넣고 다른 재료를 최소화하면은 가지 향은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이 초간단 레시피였는데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가지로 이렇게 맛을 내다니. 저 가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사랑까진 아니어도 자주 먹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